자, 형용사정용법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투부정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죠? 세 가지. 명사 역할을 하고, 자, 투부정사 하는 역할 두 가지. 두 번째,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부사 역할을 하는데, 오늘 형용사의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 자, 형용사가 명사 꾸며준다 그랬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문을 일단 쓰고, I have, 나는 무언가 갖고 있다, something. 무언가 갖고 있는데, 마실 거예요. To drink. 자, 요렇게. 요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명사가 여기 있죠. 명사가 여기 있어요. 자, 이게 바로 투부정사의 형사정용법이에요. 왜? 투부정사의 형사정용법은 명사를 이렇게 뒤에서 꾸며줘요. 형사는 받침에 니은이 있어서 맛있는 커피, 좋은 가방, 명사를 받침에 니은 붙여서 해석을 해 주듯이, 투부정사의 형사적 용법도 똑같이, 형용사, 이 투부정사하는 명사, 이렇게 꾸며줍니다. 그래서 나는, 마실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요게 다가 아니라 또한 단계.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쉬워요, 그쵸?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학교 시험에서 이제 콜드, 이것도 형용사잖아요. 이거 들어갈 위치를 찾는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콜드를 들어갈 때가, 이것도 형용사잖아요. 명사 꾸며줘야 되잖아요. 그럼 봐. 형용사는 원래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니까 여기 들어갈지 아니면 여기 들어갈지 여기 들어갈지. 자, 정답은 콜드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콜드의 위치는 여기예요. 자, 명사를 무슨 무슨 띵은 무슨 무슨 바디 이런 것들은 보통 형사가 뒤에서 꾸며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서 꾸며주는데, 그럼 콜드도 형사고, 투 드링크도 형사고, 어느 거를 위치를 정해주냐? 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형용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형사가 그 뒤에서 이렇게 꾸며줍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무슨 무슨 띵으로 끝나는 명사, 무슨 무슨 바디로 끝나는 명사, 이런 것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잖아요. 근데 콜드도 형용사고, 투부정사도 형용사고, 위치는 콜드 먼저 오고 투부정사의 형사가 뒤에 옵니다. 그래서 I have something cold to drink. 나는 차가운 마실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자, 그두 번째, 그 다음 단계 형용사정용법 계속 하는 거예요. I need, 나는 필요하다. A chair to sit. 자, 이거 형용사정용법이죠. 나는 필요하다, 의자가. 근데 앉을 의자. 자, 여기서 요건 틀린 문장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온까지 붙여줘야 돼요. 자, 여기 왜 온을 붙여줘야 되냐? 요게 시험이에요. 첫 번째,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에서 요 동사 원형이 자동사일 때 전치사를 붙여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이 꾸며주는 요 명사 있죠? 투부정사에서 형용사정용법이 꾸며주는 이 명사를 전치사를 써보고 뒤에 넣어봐요. 그러면은 앉는다, sit on a chair, 의자에 앉는다 말이 되잖아요? 그럼 요거 맞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투부정사에서 형용사정용법에서 이게 자동사다. 그럼 전치사를 써야 돼요. 전치사 써놓고 확인하는 방법이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명사를 요 뒤에 넣어봐서 말이 되면은 요 전치사는 맞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른 문장. I need a pen to write. 자, 그러면 형용사정용법이네. 앞에 명사 꾸며주네요. 쓸 펜이 필요하다. 자, 근데 write은 또 자동사로도 쓰여요. 그래서 자, 여기 전치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무슨 전치사가 맞니? 이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이 명사를 여기다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a pen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쓴다. Write to a pen 말이 안 되죠. 펜을 가지고 쓴다잖아요. 가지고 펜을 가지고 쓴다. 그래서 write with가 정답입니다. with가 정답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명사 꾸며주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꾸며준다. 마실 것. 근데 만약에 형용사가 두 같이 있으면 순서는 본래의 형용사 먼저 쓰고 투부정사의 형용사는 마지막에 쓴다. 자, 형용사적 용법의 두 번째. 형용사적 용법에서 이 부분이 자동사이면 전치사를 쓰는 경우가 있다. 단, 확인하는 방법이 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꾸며주는 명사를 이 전치사 뒤에 넣어보세요. Sit on a chair. 말이 되네. 이 전치사 맞습니다. 자, 자동사예요. To write 전치사 써야 돼. With a pen 넣어봐요. 말이 되죠? 펜을 가지고 쓰다. 그래서 with까지. with까지. 이거는 상상으로 쓴 거고. To write with까지가 맞습니다. 다 수부정사 끝.